반갑습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재생 속도 변경과 공격 속도에 관한 구현 영상이에요. 바로 갑시다. 참 맞다. 지난주에 여름 휴가를 갔다가 장염에 걸려서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지상이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먼저 공격 모션 애니메이션 사이에 이벤트를 줘서 공격을 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플레이어의 공격 모션을 봐야겠죠. 윈도우 애니메이션에 애니메이션 해서 애니메이션 탭을 열고 원하는 애니메이션 모션을 선택합니다. 슬로우 모션은 옆에 리드온이라고 적혀있고 샘플즈에 30이라고 되어있네요. 퓨리브를 눌러서 바로 슬로우의 애니메이션을 한번 봅시다. 재생. 공격 모션이 엄청 빠르네요. 아무튼 이 애니메이션에 이벤트를 추가해야 하는데 리드온이라서 안되겠죠. 그래서 이 슬로우 모션을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 하나 만들고 거기서 작업을 해봅시다. 요청에서 애니메이션을 모두 선택하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Create New Clip에서 애니메이션 폴더에 Throw가 아닌 New Attack으로 만들게요. 새로운 모션에 복사했던 애니메이션을 붙여놓고 60프레임을 30프레임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이 New Attack 모션의 재생 속도를 재생 시간을 1초로 맞춰줬어요. 애니메이션을 프레임 단위로 보니까 플레이어의 위치와 로테이션이 움직이고 있네요. 이대로 공격 모션을 하면 제자리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할 거예요. 녹화 버튼을 눌리고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0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애니메이터 탭에서 기존의 슬로우를 지워주고 새로 만든 뉴 태그를 연결시켜줬어요. 대충 요래해서 플레이. 잘 동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공격 모션 사이에 이벤트를 하나 심어서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적당히 던지는 듯한 모션에 이벤트를 하나 만들고 이때 불릴 함수를 선택해줍니다. 우리는 이전에 attack 함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로 attack을 골라주면 되겠죠. 이 함수는 감자를 하나 생성하는 건데 플레이어가 몬스터를 타겟팅 할 때 만들어줬던 거예요. 요래 attack 함수까지 연결한 상태로 플레이. 잘 던진다. 지금 1초에 한번 공격하고 있는데 이제 공격 속도를 변경시켜 볼게요. New Tag의 모션을 클릭한 상태에서 인스펙터 창을 보면 스피드 아래에 멀티플라이어라고 비활성화돼 있죠. 파라미터를 클릭해서 일단 활성화를 시키고 플루트형 어택 스피드라는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디폴트 값은 1배속으로 해줍니다. 다음 스크립트에서 이 파라미터를 디폴트 값과 같은 1배속으로 적용시켜줬어요. 브라고 플레이. 1배속, 2배속, 5배속, 10배속까지. 속이 시원하네. 참 느리게도 가능해요. 다음은 공격 속도를 변경할 변수를 추가했는데 나중에 플레이를 하면서 공격 속도를 변경하는 스킬을 얻으면 이 변수를 수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작방에서 바로 공격 테스트를 하기 위해 이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트리거와 몬스터를 추가해줬습니다. 방 만들면서 다 지웠더라고요. 플레이. 1초에 한 대씩 볼을 잘 때리네요. 마지막으로 몬스터 타겟팅하는 플레이어 스크립트에서 업데이트 함수를 좀 정리했어요. 자, 이렇게 공격 애니메이션과 이벤트를 추가해서 공격하고 애니메이션 재생 속도, 즉 공격 속도를 조절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줍시다.